레프트는 KGC 인삼공사의 고민지, KGC 인삼공사 최윤지, 센터 현대건설의 정지윤과 한국도로공사의 정대영, 라이트는 흥국생명의 루시아 프레스코, 센터는 흥국생명 조송화, 리베로 현대건설의 김현경 선수고요. 지난 한 주간의 감독,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입니다. 장소연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선수가 지난 한 주간 베스트 세븐 라운드에서는 MVP로 뽑혔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여자부 베스트 세븐에서는 팀의 승리에 좋은 역할을 한 선수를 좀 기준으로 뽑았는데 예. 여기에 단연 정지윤 선수가 MVP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. 이날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했었고요. 그렇죠. 공격 성공률도 44.4% 굉장히 높았습니다. 특히나 또 양효진 선수가 빠져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를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줬고요. 예. 정말 이 선수 속된 말로 뭐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 이런 선수를 물건이네라는 그럼요.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정도로 물건이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게다가 정지훈 선수에게는 이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쥔 뒤에 2년차 징크스조차 없는 것 같아요. 더 진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. 예. 특히나 또 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시간차 공격뿐만 아니라 이날 경기에서 블로킹 4개가 나왔거든요. 네네. 그 정도로 또 2단 블로킹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를 앞세우는 좋은 블로킹도 나왔습니다. 예.